자, 오늘은 밤낚시를 하러 갑니다. 뭘 잡으러 갈 거냐? 가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힌트는 된다?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좀 처먼 거예요? 네. 저 그 민물새우 사려고요. 이거랑 일단 이렇게 주세요. 어, 사람 많은데 자리를 빨리 잡아야 돼. 네. 나도 여기서 해야지. 건너편에 조명 켜놓은 것도 되게 많고, 여기가 사람이 많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발판이 좋고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8시가 만주여서 물이 많이 찼네. 남해에는 이 살아있는 새우가 파는데 서해 쪽에는 살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냉동으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고 7,000원, 6,000원 대부분 이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냉동새우로도 호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채비가 있고, 채비 겁나 많이 갖고 왔어요. 저도 한번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집어등 읽혀야죠. 집어등. 잠깐만, 왜 색깔이 왜 초록색이지? 상관없잖아. 근데 색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래기를 잡아봅시다. 케미 단차가 30cm. 아씨, 안 보여. 호래기 바닥에서 물어요? 중충이요? 고맙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자리로 옮기고. 왔어. 어, 뭐야, 툭툭 당겼어. 뭐야, 툭툭 잡아당겼는데? 봉돌 안 달아도 되겠다. 케미 무게랑 미끼 무게랑 이거 무게 다 생각하면은 천천히 가라앉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다 반대편에 있는데 나만 여기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자리가 없어. 까꿍. 어떻게 호래기 잡았어. 아, 나 좋은데 소리를 못 지르겠어. 세 번째 캐스팅 했나? 냉동에도 이렇게 온대니까? 지퍼백 너무 큰가? 어쨌든 한 마리 대박 사건. 뽕돌을 안다는 게 팁이다.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딱 전층을 이렇게 폴링하면서 뽕돌을 안 달았다. 아예 뽕돌 안 달았어. 아예 몇 번 해봐서 그런가. 감이 바로 오네. 이거 제 낚싯대예요. 제 거 알죠? 휴대용 낚싯대. 이게 가방에 쏙 들어가. 저는 원줄 1.25거든요. 1.25에 케미를 넣은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도래를 바로 묶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새우를 끼고 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집어등이 많아서 몰려있나? 확실히 반대편이 잘 나오나 보다. 오케이. 어, 아, 빠졌어. 아씨, 무늬오징어랑 갑오징어 당기는 것처럼 그런 입질이 와요. 확실히 쭉쭉 당겨. 살짝 챙질하면 되는데 방금 놓쳤어. 한 마리 쭉쭉 당겼는데.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드랙은 좀 많이 느슨하게 풀어놨어요. 아, 근데 덥다. 밤에도 엄청 덥다. 여기가 시즌에는 쭈꾸미도 나온다 그러던데. 어디 갔어? 아씨, 아까 운 좋게 훌치게 됐나. 확실히 반대편에 많이 나오는데 반대편 자리가 없어. 호래기야, 이쪽에도 와라 제발. 이쪽입니다. 아씨, 걸릴 뻔했어. 아, 아니네, 입질이었네. 입질. 아씨,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아, 저기 사고 싶다. 자리가 없다, 근데. 죽겠어. 나한테도 한 마리 와주라. 오히려 액션 주니까 더 안 무는 것 같다. 애록들이 와서 건드려. 아, 애록들이 다 뜯어먹었어. 아, 저 자리가 좋은데, 이거 물 계속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여기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낚시를 안 했다고 오늘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 이건 꿈이다. 꿈이었다. 어? 저 반대편 자리에 비었다. 나 절로 갈래. 가자. 하, 절로 가자. 오씨, 무서워.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제 거 짐 좀 갖고 올게요. 어, 미끄러워. 짐을 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오다가 집어든 가방에다가 민물새우 다 쏟았어. 우와, 미친 거 아니야? 바로 나왔어. 자리 탓이라고 했죠. 바로 나왔어. 저도 뭐 생고생을 했어. 짜증나. 자리 탓이었어. 호래기 사이즈 괜찮다. 세 마리죠. 나 지퍼백 근데 너무 큰 거 갖고 왔죠. 아, 여기 밑걸림도 없고 딱 좋다. 말이지. 자리 잘못만 떠가지고 몇 시간을 버린 거냐. 지퍼백 너무 크다 그치. 계속 보니까 자리 옮기고 산수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뻘짓한 거지 내가. 근데 아까보다 시원하다 바람 부니까. 잠깐만, 히트.
다섯 마리째. 얘기하고 있는데 어도 걸렸어요. 아, 다섯 마리째. 여섯 마리째, 여섯 마리째. 여기 사이즈 너무 크다. 나 그거 빼고 하니까 더 잘 잡는 것 같아요. 케미를 끼면 자꾸 케미 보면서 오히려 더 운영이 안 되고, 약간 나는 느끼는 낚시 있죠. 전달력으로 이제 느끼는 낚시를 되게 안 보고. 아닌가? 여기 자리가 좋은 건가? 약간 지금 위에 떠 있는 느낌? 그래도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저기 또 나오겠거니 하고서 저기서 했는데 안 나와. 약간 자대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왔어요. 아, 진짜 진작 여기 자리만 잡았어도 진짜. 헉, 사이즈 좋다. 우와, 치수. 사이즈 왜 이렇게 커 근데 얘? 자리만 제대로 잡았어도 두 자리 금방 했을 텐데. 억울해서 못 가겠다 이대로. 지퍼백 너무 오버다 그치? 다들 백색 등 쓰시는데 나만 아까 초록색 등 써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나. 안 나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치수. 얘 몇 마리 잡으셨어요? 30, 40마리요? 와, 욕심 생긴다. 밤새까? 왔다 왔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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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 히트 히트.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8마리째. 아! 와, 구수. 좀 위에 떠있어 애들이. 히트. 아니, 위에 떠있어요. 약간 감 잡았어. 내 실수했어. 나 이제 누나 누나 간다. 포인트가 반이에요. 감 잡았어. 11마리째. 우와, 사이즈 좋다. 11마리째. 우와, 지려버렸다. 11마리째. 히트. 와, 12마리째. 나 감 잡았어, 진짜. 대박, 대박 닦고. 나 서해 기록이에요, 지금. 12마리. 남해에서도 이렇게 못 잡았어. 아, 나 화장실 가기 싫어서 커피 안 마셨는데 먹어야겠다. 저희 근데 화장실 열려요? 네, 열려있어요. 아, 진짜요? 오, 큰 거 여기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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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되니까 안 가져가네. 대박 크다, 근데 이거. 안 물어. 근데 신기하게 남해는 막 다 살아있는 새우로 하는데 여기는 냉동새우로 하는데 잘 나오고. 13마리째. 이걸 콧물 사이즈예요? 안녕히 계세요. 똑배기. 히트. 얘도 작은 사이즈인데? 14마리. 똑배기. 만약 아까 같은 저 반대쪽 상황이었으면은 어쩌지 이랬을 거야 아마. 히트. 포인트도 좋고 낚싯대도 좋고 이래저래 다 좋았던 거야. 노래 가사 같다. 히트. 와, 얘 사이즈 좋다.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오, 15수째. 16수. 굿. 오, 20수. 우와, 사이즈 좋다. 22마리. 많이 잡으셨다.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오케이. 호랑이다. 우와, 겁나 크다, 이거. 30마리로 마무리하자. 왜냐면은, 이거 나중에 또 기록 깨기 또 힘들잖아. 30마리 이상 깨야 되잖아. 차 막히니까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기가 막힌 하루네요. 화장실 한 번은 안 갔어. 시간 아까워서. 이건 거의 그물로 잡은 수준 아니야? 어, 저 주신다고요? 저도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오, 많이 주셨는데. 아니,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그만 주세요, 이제. 어,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많이 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까 다른 분도 나누나 주고 주셨는데. 이거 영상으로 먹방 여러 가지 찍어야겠다. 어, 너무 재밌었다. 가다가 이거 커피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셨지, 조사님? 조사님, 차에다 커피 놓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게 놀았다요, 빠빠. I'll be